안녕하세요. 백마와 맥일 응수하는 방법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샘으로 둔 장면입니다. 가, 나, 다중 흑의 올바른 응수는 어딜까요? 흑은 이런 모양에서 가로 이렇게 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백은 다로 단수치고요. 있게 되어서 이것은 백이 좋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바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뜨세요. 그래서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단수죠. 자, 있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 돌을 잡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지금은 이렇게 젖힌 장면입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는 그건 가를 꼭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곳은 아주 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세요. 지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지금도 나로 연결해 가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연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떠야 될까요? 네, 흙은 나로 한 점을 잡는 게 맞겠죠? 예, 이 돌을 잡는 게 맞겠습니다. 이 돌을 살려갈 수 없었죠? 살려가니까 예, 나로 잡으면 되죠. 예,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요. 이곳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점을 제압했습니다. 이런 경우 흙은 가만히 이렇게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로 나가주시면 되겠어요. 자, 내긴 밀었네요. 자, 이럴 때 막으면 되겠죠? 다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쳤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로 막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네, 가로 이으면 되겠죠? 이런 모양은 이으면 되겠네요. 지금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단수로 쳤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잡을 수 있죠? 이 돌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이 세모로 젖혔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예, 막으면 됩니다. 꼭 막아주세요. 이렇게 다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젖혔습니다. 젖히면, 예, 뻗으면 되겠죠? 붙이고 젖혔습니다. 그러면 나로 이렇게 뻗으시면 되겠습니다. 들여다본 장면입니다. 세모로. 자, 이런 경우는 이어주시면 되겠죠?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여다봤을 때는 이으면 됩니다. 지금은 네, 단수 치면 되겠죠? 이렇게 단수 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들여다보았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여다보면 튼튼하게 이으세요. 처음 바둑 배울 때는 이렇게 상대방이 들여다보았을 때 튼튼하게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이으세요. 자, 젖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뻗으세요. 네, 젖혔으면 강하게 젖히지 마시고 지금은 처음 바둑 배울 때는 젖히면 그냥 이렇게 뻗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삼선으로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꼬부렸죠?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도 이렇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두는 게 좋아요. 예, 두다 보면 이렇게 강하게 붙여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약점이 두 개죠. 예, 그런 경우는 수가 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가로 단수 치면 이으면 예, 이렇게 됐어요. 이세 점이 죽어버리죠. 자, 그러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만히 뻗어주시면 되죠. 사선이라서 꼬부렸을 때 사선으로 나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상대방이 젖혔네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웅크려들면 되는데요. 자, 이런 수는 자주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두면 가로 두더라도 이렇게 잡았어.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지금은 이렇게 웅크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떴죠. 단수 맞으면 좀 곤란하겠죠. 이런 경우는 가만히 뻗어주시면 됩니다. 아, 지금도 단수 쳤어요. 자, 이럴 때는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럴 때는 잡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젖혔네요. 33에서 자주 나오죠. 젖히면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도 이렇게 끊어서 뒀습니다. 백은 당연히 이 점을 잡아야 되겠죠. 이 점을 잡아서 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바둑 뺄 때는 항상 이렇게 가만히 호구죠.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연결한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한 점을 살릴 수 있을까요? 살릴 수 있다라면 가로 단수 쳐야 되는데요. 단수 치면 안 됩니다. 단수 치면 이렇게 나와줄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돌이 죽어버리죠. 이 돌이 죽어버리는데 잡기 전에 단수 치고 이때 이렇게 잡으면 네, 죽어버리죠. 네,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한 점을 버리는 작전이 좋겠죠. 그러면 나로 단추쳐서 이 돌과 연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자, 3선을 떴어요. 그러면 나로 젖혀야 되겠죠. 이곳을 안 젖힐 수는 없습니다. 나로 두시면 돼요. 지금도 여기를 떴습니다. 그죠? 이렇게 막고 싶지만 예, 단추쳐서 이돌 위험하니까 지금은 그냥 한 점을 잡는 걸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을 다운 쳐야 될까요? 이쪽을 다운 치면요. 있고 나면 끊깁니다. 네, 그래서 자, 단수를 이쪽을 칠 것이냐, 이쪽을 칠 것이냐인데요. 지금 이렇게 단수 치고 이으면 뭐 저쪽 하나 이어주면 네, 약점이 아니죠. 자, 그러나 안으로 단수를 쳐볼게요. 단 치고 이으면 이쪽을 이으면 끊겨버리고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 이어도 이렇게 끊겨버리죠.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일 때 끼웠을 때는 이쪽 우리 편 쪽으로 단수 치는 것이 좋습니다. 나로 단수 치는 게 좋아요. 지금도 이렇게 떴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웅크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 호구죠. 예, 호랑이 만들듯이 이렇게 해도 되죠. 지금은 이 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헤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헤딩하면 이렇게 뜨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헤딩하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두시는 것이 모양입니다. 나로 두세요. 백마음의 일 응수하는 방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